완전 처음부터 흘려보내기, 몸통 박치기 이런 거 나와야 고득점 내기 나오는데. 물음표도 많이 가서 대갑죽도 해야 되고. 고득점에 대갑죽이 빠질 수가 없죠. 여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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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볼까? 제대를 걸. 아이고, 잘 몰랐다. 벽돌 흘려보내기. 연타도 좋네요. 소멸 카드니까. 압축대기 2막에서 죽으면은 겁나 현자 타임 오는데. 제가 그 현자 타임에 지쳐서 압축덱을 요즘 잘안 합니다. 아, 나 아까 소리 낮춰놨구나. 어쩐지 소리가 왜 이렇게 장난했네. 타락. 두꺼운 덱은 너무 잘 말려서. 압축은 그냥 운빨이라서 뭐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 압축 덱특 상태 이상이 약한. 압축 안한 덱특 그냥 약한. 짱 속화. 이거 엘리트 잡기 진짜 힘들 건데. 우와. 죽었구만. 어퍼 난관 난관 회생 몸박 순서로 나오면 대관성. 근데 이거 딜카드 타격 3장인데 덱 이따구로 짜면 어떡하지? 몸박 빨리 나와야 되는데. 분노라도 써놓을까? 초반 버틸려면. 분노라도 없으면 당장 뒤질 것 같은데. 당장 뒤지면 다 무슨 소용이야. 허허. 히어. 히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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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북한 약품. 수면비 오랜만에 입금합니다. 아이고, 절벽통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나도 돈의 이미지 좀 많이 따고 그래야 될것 같은데. 탑에 좀 방송 정비하는 걸까? 도대 이미지 자르는 방송 한번 할까? 귀염 발사 추가해달라고요? 얼마에다가 추가하지? 월간 중과로 때 할까? 아니면 그 전에 한번 할까? 약분, 북한,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만원 이런 것 이미지 추가하고 싶은데. 니트로님 반갑습니다. 아니,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계속 미뤘어.
하며 잡으면 만 원. 뭘 잡으면요? 까마귀를 잡으면? 뭘 잡아야 돼? 아, 까마귀 잡으면 되는 거겠죠? 대갑축 해야 되니까 빨리 저거 잡아야 돼. 몸박 잡아야 되고 못 잡으면 그냥 지는 거야. 이게 대갑축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아씨, 클랭 미스. 충성 님 반갑습니다. 까마귀가 나와서 실패. 몸박 셋. 약분 쓰자. 안 되겠다. 육각령은 잡아야지. 아이야. 육각령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약분을 쓰겠습니다. 아이씨. 귀신 같네요. 약분! 아이씨! 이러면 다음 턴도 못 쓰잖아. 아니! 그지 같은 게. 야이씨! 갈비지게. 화형. 화형. 그래. 이런 걸 집어야 살지. 몸박 빨리 찾자. 기사회생. 기사회생 몸박. 몸박 나왔고. 아이, 무감각 집을걸. 기사회생 없네. 불조약 넣을까? 분노 태우려면은 불조약 괜찮을 것 같은데. 킹 시병 불조약 이렇게 할까? 3코덱에서 불조약 넣기 좀 그런데. 갈비지 같은. 갈비는 가까시지. 근데 당연히 소갈비겠죠? 뭔 소리예요? 아, 이게 뭔 소리야? 의식의 흐름 도네. 난관 킹 시병. 킹시병 불조약 이렇게 할까? 죽어도 몸박이다. 타레트님 반갑습니다. 압축 몸박. 죽어도 몸박. 오직 몸박. 온리 몸박. 엘리트가 길 막고 있어서 좀 짜증나네요. 상점 불 엘리트 물음표 이렇게 갑니다. 제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물음표를 많이 가야 하지만 필요한 카드는 또 다 나와줘야 되는 그것이 대갑축의 힘든 점입니다. 톡톡톡톡. 약분. 역시 화형. 파열 흘려보내기. 아, 필요 없고. 타격 세우면 되겠죠. 대가 어떡하냐 이거. 진화 언제 나오냐.
승돌이님 반갑습니다. 진화 기선생의 어둠의 포옹 나오면은 금상첨화. 와우 참호다. 발이는 없지만 참호. 호호 호호. 방장님, 방장님, 왕돈가스랑 오므라이스 중에 뭘 먹는 게 좋을까요? 떡볶이랑 같이 먹을 겁니다. 왕돈가스요. 기름진 걸 먹어줘야 이제 떡볶이로 입색 닦는 거임. 연화일덮밥님 반갑습니다. 둘 다? 수비 지울까? 타격 지울까? 타격 지우자. 분노면 다 커버 될 거야. 심호흡 사자. 앞에서 강호도 할 수 있고. 아, 그지야 생겨. 갈비지겜. 아까 징끈 집는 게 더 나았을까? 이거 드로우 빨리 필요한데. 저거 전천 아니 전천이 아니라 저거 뭐지? 전투체면. 전투체면 나와주는 게 제일 좋고. 재물 전체 나오면은 솔직히 거의 성공했지. 그 뒤에 무감각 거포 이런 거 나와줘야 되지만. 발이 나와도 지금 참호 덕분에 할만하고. 화형 나올 거기 때문에. 쿠어. 쉣, 대기 듣겠어요. 진화. 안 맞는 점수 받기는 좀 힘들겠네. 진화 나온 거는 다행인데. 예비군방입니다. 헐, 이걸 바리를 주네. 엘리턴 더 갈까? 아, 바리차보다 갓대기 되어가는 중. 병법 써보고. 젠장. 수비 카드가 나왔어야 했는데.
습하 습하 이제 이거 잡고 포스트윕을 먹으면 좀 할만하지 않을까? 연타 썼어야 했나? 엘리트 잡으러 괜히 가고 있나? 몸박 나왔다. 드로 없어가지고 넣기 되게 그러네. 근데 이거 있어야 보스에서 쫄 잡는데. 드로 카드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제 간다. 이제 간다 하네. 네. 사모를 돌려라. 킬각 킬추야 명심하십시오. 에디님 반갑습니다. 여기서 진화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고 다리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지. 코스트가 너무 부족하니까 다리를 좀 강화해놓자. 딴 따다다단 따다다단 딴딴 따다다다다다단. 야 몸박을 가져가 임마. 내놔 임마. 사모만 돌리면 끝난다. 이게 압축덱이지. 네, 너무 좋고 덱 이렇게 짜는 거 오랜만이네. 마리 케이크 발굴도 필요 없지. 스네코 이거는 세장. 와 세장 해융합 박빙인데 세장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진화 강화도 해야 되긴 한데 심호흡이 있으니까 믿고 세장 가자. 약분 필요 없고 분노 분노 관로 감사합니다.
엘리트 잡아야 점수를 받는다. 여기 엘불 엘불 엘 이렇게 합시다. 심장도 가야 되니까. 아귀 벌써 죽네. 이거 재물 없으면 힘들겠는데. 안티신님 반갑습니다. 엘보 감사합니다. 재물 진짜 엄청 급하네. 코스도 없고 아니면은 에너지 포션이라도 안 나오나? 허허. 드로우 포션, 에너지 포션도 필요한데. 강타가 필요 없겠죠. 흑흑, 내 저금통. 깨져버린 적금. 으아. 어허. 여기서 켈리가 딱. 수비 다 빠졌네. 뭐 괜찮겠지. 안 괜찮네. 수비가 너무 쓸데없이 다 빠졌어. 야, 이거 진짜 재물 있으면은 심장까지 퍼펙인데, 이거. 재물 안 준? 오예. 개꿀. 광기 필요 없어. 드루도 없고. 단톤에 발이 써야 되니까 병법 써보자. 병법서라도 봐야 돼. 코스트 너무 없다. 나이스. 심호흡이 차모를 뽑아줬어.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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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 진화. 근데 에반데 코스트가 없는데. 진화 어차피 강화할 수 있으니까. 기사 회생 왜안 나옴? 흘레를 강화할까 진화를 강화할까. 흘레가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방어도 모자라서. 아 근데 진화도 땡긴다. 뱀저 만나면은 빡세겠네.
이거지. 이게 덱이지. 근데 재물 없다. 재물 줘요 빨리. 타락은 필요 없지. 야, 님 재물 좀 제발. 아 매도를 못 먹는다고. 야 이게 게임이냐. 야, 이거 게임 아님. 맨들맨들한 돌. 오랜만에 압축덱 하니까 너무 재밌고. 핸드 터져요. 지나고만 너 이것들아. 의지롱 가시에다가 연타 함 씁시다. 남자답게 자신있나 봐. 오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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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야 이거 이제 바리도 필요 없는데. 걔도 나오면 한 써줍시다. 3코덱이라서 다리는 필요하겠네요. 제가 오바했습니다. 근데 이거 대갑축 더 되면은 아 그래도 필요하겠다. 와 바리 최고. 와 와 바리케이드. 와 최고다 바리케이드. 덱 맨 밑으로 숨어봤자 그리 멀리 가진 못할 겁니다. 아씨 얘 너무 빡때려 안돼? 저거 난관참호 이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기사의 수행 결국 없이 가나? 기사의 수행 없으면은 조금 난감하겠네. 기사의 생이 없으니까 지금 난관을 맘대로 못 써. 한 세 번 정도는 맘대로 쓰겠는데. 전체 흘레. 흘레가 낫겠다 이거는. 아, 전체가 난가? 전체 흘레, 전체 흘레. 전흘, 전흘. 달팽이 스웩.
넌 뒤에서든. 좀 하네. 아, 좀 하네. 아. 그래. 소비 참호. 난관 15. 흘레. 아, 참호 안 나오냐? 나왔다. 아이고, 달팽이 애쓴다. 에이. 기어봤자 달팽이지. 킬쇠야. 이런 거 킬각이라고 잡아주면 안 됩니다. 버릇 나빠져요. 천천히 999 찍은 다음에 한 방에 보내줘야 합니다. 카드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인성입니다. 전체 쓰고 발이 지도한 난관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수비 수비 참호 15 참호 속편. 흘내 몸박 몸박 15 몸박 선취 흘내 참호. 난관이 폐가 터져가지고 함부로 쓰기 힘드네요. 제일 중요한 게 참호 관리 도는 거라서. 미더세 주연님 반갑습니다. 재물 결국 못 먹나? 아, 무적이다. 무적 살만하고 비밀기술도 살까? 근데 무적도 아닌데 난관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수비나 지우고 연타 지울까? 연타가 지금 병법사 때문에. 병법사 아니면은 연타 소별이니까 냅두겠는데. 몸박치우고 하이랜더? 괜찮은데? 아, 님 그거 괜찮네요. 하렌 되나 지금? 되지? 몸박치우면. 이걸 하렌각을. 둘 중에는 살 거 없는데. 드릴 살까 그래도? 비밀 기술을 살까 차라리? 어차피 바리케이드 때문에 저거 안 되는데. 거지는 어차피 실패 안 되니까. 난관 진화 금속화 쓰고 전함으로 금 바리케이드 올려놓자. 아닌가, 난관을 올려놓을까?
아니야, 다음 턴에 진화에다가 드로우는 쫙 보니까. 이거 발이 쓸 시간이 없나? 힘 깎는 거 보소. 하찮네. 발이 쓸 시간이 왜 이렇게 없냐? 여기서 그냥 한대 맞고 쓸까? 흘는 이게 확실히 발이 쓰기 힘들어. 다음 턴은 발이를 씁시다. 아니면은 저 포션을 괜히 아꼈네. 얘네가 찐보스인데. 야야야. 아, 이거 졸라 중요한 포션인데. 아, 저 엄청 중요한 포션인데 창반이 빼네. 큰일 났다. 저거 없으면 안 되는데. 닷에다가 용액 이면은 좋네. 육압 어차피 저거 탈 거야. 저거는 쓸 수가 없다. 닷은 진짜 좋다. 아, 손상 걸리는 이 턴이 진짜 문젠데. 총알 배송.
점액투성이를 못 태워낸. 이게 방어도 포션이 이래서 졸라 중요한건데 아까 너무 허무하게 빠졌어. 어쨌든 이제 참호 돌리면은 살거고. 아씨 제발. 됐다 잡았다. 아니 잠깐만. 참호야 나이스. 자식 나대기는. 아유 시원하다. 더 두드려봐봐. 심장 어깨 좀 조물러봐라. 아유 시원하다. 아유 더 세게. 창방에서 포션 애기비가 아니었구나. 너 꺼져. 심장 허접색. 하이랜더. 근데 영웅이랑 완벽함 안 돼서 고득점 만듦. 여기다가 재물 병번 재물 이딴 거 있어야 퍼펙트를 하지. 역시 이거 재물 없으면 안 돼. 재물 많겜.